대전 서구 발마도 발마교에서 출발해서 쭉 달려가겠습니다.
저희가 이제 하르키우에서 서쪽으로 조금 가면 있는 도시가 폴타바라는 도시가 있어요. 폴타바를 향해서 쏜다라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폴타바와 지금 미사일 떨어진 이 마을이 폴타브카라는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들이 야, 폴타바 쏠리다가 폴타브카 헷갈려서 거기 쏜 거 아니야? 라고 하는데 아무튼 예, 여기 그냥 코앞에 그냥 톡 떨어져 버렸어요. 그래서 증언에 따르면 이 드론처럼 날아왔다라고 했으니까 날개를 펴고 날아왔으니까 그냥 이 파일럿에서 툭 떨어진 건 아니죠. 발사가 된 겁니다. 발사가 됐으니까 날개가 펼쳐졌죠, 미사일이. 그래서 이 미사일이 날개가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그냥 뭐 매달려 가다가 이 견속 장치가 안 좋아서 툭 떨어졌으면 날개가 안 펴지죠. 그냥 툭 떨어지겠죠. 그런데 날개를 폈다는 것은 이제 발사 명령을 받고 날아갔다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날개가 펴지죠. 원래 이 미사일은 날개가 수상일이 있습니다. 그때 시계가 한때 날개가 펴지는데 20km 이상 날아가야 되니까. 그런데 이게 150km만 날아오고 고쳐버렸다. 이 말은 뭐냐? 엔진 불량 또는 항법 장치 불량, 그리고 또 고쳐버렸는데 터지지도 않았어요. 신관 불량, 모든 것이 불량의 조합체다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러시아 무기의 불량, 그리고 또 지금 뭐 첨단 부품들이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미술을 해서 만들다가 보니까 제대로 안 됐겠죠. 아,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FSB의 말처럼 100km 더 날아와서 못 들어버렸어, 말인데 큰일 날 뻔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일반대 떨어져서 다행이고 일반대 떨어지고도 안 터져서 정말 다행인 이런 사건이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이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. 까보로, 까보로의 끝판왕이다 라고 할 수 있죠.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지금의 민주당은 망했습니다. 그냥 다른 얘기를 덧붙일 게 없고 그냥 망한 정당이라고 보는 게 맞죠. 아, 그나마 진짜 민주당이 갱생을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혁신을 해서 총선을 치를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진짜 이재명을 내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당대표를 세워가지고 친명... 여기가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. 구암역이죠.